지난주에 나왔던 13회 예고편에 희도가 분노한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적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얼핏 보이는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왜 이런 걸 적고 있는지가 그려지는 13회 성공개였습니다. 희도와 이진이가 슈퍼에서 호빵을 사먹는 장면인데 결국 문제는 나이도의 첫 키스였던 것 같습니다. 백폭스 스위치가 완전히 내려가 버렸는데요. 희도는 야채 호빵을 반쪽에서 이진이한테 내밀었어요. 너무 많은데. 너도 반 갈라서 달라고. 그러면은 야채랑 팥이랑 둘 다 맛볼 수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미안. 근데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그리고 나 야채 안 좋아해. 난 팥 좋아해. 내놔. 희도의 저돌적인 키스 한 방에 유재인과는 어디 가고 센스 없는 동네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백이진.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고민의 시간을 끝낸 나이도와 이제부터 고민의 시간이 시작된 이진이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백폭스의 흔적은 남아있었습니다. 백이진은 첫 키스 이후로 나이도를 은근히 피했던 모양인데요. 오늘도 희도가 한 시간을 기다렸나봐요. 백이진은 그런 희도에게 자기 목도리를 메워줬는데 이때 백이진의 목도리를 보면 당시 많이 유행하던 재질인 폴리에스테르인 것으로 보여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합성섬유인데요. 이 녀석의 단점이 이날의 대참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한 시간 기다렸다며? 발톱 걱정한다는 사람 나왔네. 비꼬는 거야? 불안한 거다. 그마저도 못 될까봐. 나이도. 그냥 아무 해본 말이야.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있어. 첫 키스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관계에 둘 다 어쩔 줄 몰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더니 막상 희도가 키스를 하자 백이진의 마음이 복잡해졌던 것 같아요. 희도를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 목도리가 사고를 칩니다. 폴리에스테르의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오염에 강하고 변형도 잘 되지 않는 튼튼한 옷감이란 것인데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흡습성이 낮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보풀이 많이 생기고 이게 옷에 잘 붙어요. 이런 폴리에스테르의 단점 때문인지 백이진의 옷깃에 목도리 보풀이 달라붙어 있었는데요. 그걸 희도가 발견했습니다. 희도가 보풀을 떼주려고 다가가는데 백이진이 엄청난 속도로 호빵을 입에 물고 고개를 돌려버렸는데요. 백이진의 엄청난 반사신경에 희도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내 희도는 상황을 파악했네요. 지난번에 키스할 때는 담담해 보이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키스라도 할까봐 번개같이 돌아가 버린 백이진의 머리 때문에 희도는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빵을 백이진 입속에 우겨넣고 집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분노의 다이어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상황에 이어서 슬쩍 보이는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벌레도 그렇게는 안 보겠다. 백이진 미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밖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희도가 도망가자 슈퍼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백이진은 이미 면접에서 떨어진 걸로 동네에서 유명했었는데 이제 또 한번 유명해지겠네요. 어떤 아가씨랑 슈퍼 앞에서 키스하려던 총각으로 말이죠. 어차피 동네에 소문도 날 텐데 희도 마음고생 짧게 시키고 얼른 마음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또 뵙죠.